어떤 거 같아요, 첫인상에? 아, 저는 근데 그 샵 같이 다닐 때 네네네. 쌤이 같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정말 옛날이죠? 네, 데뷔 거의 그러니까요. 데뷔 초였는데 완전 데뷔 초. 그때 이제 막 선생님들이 계속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어요. 아, 근데 진짜요? 막 성격 너무 좋다고, 애들 너무 잘하고 너무 애들 착하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좋은 시선으로 아, 그래요? 네, 봤었습니다. 착하셨는지. 항상 우리 스태프분들 같은 분들이 우리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해줘. 밖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네, 근데 예. 네, 그게 그래서. 좋은 거죠. 아, 네. 기억나세요, 그때? 저도 지금 첫인상이 그 저희 그샵 있잖아요. 약간 반계단 정도 네, 내려가가지고 가는 샵. 맞아요. 그때 제가 우리가 서바이벌 찍고 있을 땐가? 아닌가? 이미 데뷔했을 땐가? 활동하고 아, 계셨을 그래요? 때였던 것 그때 이제 갔는데 저희도 워낙 너무 피곤했었고 같아요. 아, 네. 우리 마호 선배님들도 다 약간 이런 상태였어요. 아, 제 기억으로는. 맞아요. 다들 맞아요. 피곤해가지고 그냥 안녕하세요. 이러고 저 자리에 항상 앉아가지고 자고. 이른 시간이었어가지고. 맞아요. 그때는 또 음악방송 리허설이 지금보다 더 빨랐었잖아요. 맞아요. 7시, 6시 반. 아! 또! 왜요? 어제 네. 음악방송 1위를! 아, 네. 아, 감사합니다. 축하드려요. 아, 또, 예, 들었습니다. 아, 봤습니다. 네네네. 감사합니다.